러스트 뉴비건, 고인물이건, 개발자들도 모를 것 같은 파밍지 개꿀팁. 이번 영상에서 시원하게 풀겠습니다. 먼저 라지 올리그입니다. 2층으로 올라가기 전 1.5층에 보면 대각선으로 된 파이프가 있는데 이걸 타고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바닥을 밟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. 보이는 바와 같이 앉으면 선착장에서 맞지 않는 각이 나오고 일어서면 쏠 수 있는 각이 나옵니다. 앉아서 시야를 확보하면서 정보를 얻고 일어서서 사격이 가능합니다. 다음은 스몰 리그입니다. 마찬가지로 1.5층으로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는데 파이프 사이로 앉아서 점프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보이는 바와 같이 숨어있다 예측 불가하게 사격이 가능합니다. 지구본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로 여기서 꺾인 파이프를 타고 쭉 돌면 주로 이용하던 올라가던 길 반대편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꺾인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다가 파이프 두 개가 나오면 그 사이로 점프해서 올라가시면 기존의 방법들보다 훨씬 빠르게 옥상 진입이 가능합니다. 제 생각은 이 방법 아무도 모를 듯. 런치 사이트입니다. 초록키 쪽 타워 입구 외벽을 보시면 툭 튀어나와 있는 돌이 있습니다. 최대 도움 닫기로 저 돌을 밟고 점프하시면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. 밀리터리 터널입니다. 뚫고 있는 입장에서 카운터가 왔다 가정했을 때 이 위치에서 기다리시면 진짜 높은 확률로 못 보고 지나갑니다.